그러면 저희 이번에 오복 리뷰를 해볼까요? 네, 오복. 방금 놀이에서 블랙님이 이런 바둑판, 무거운 바둑판, 그리고 바둑돌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이와 펜만 있으면 가능하답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리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네. 검은 돌일 경우에는 이렇게 그린 다음에 네. 색칠을 하면 되겠죠. 아. 그리고 흰 돌은? 흰 돌은? 요렇게요. 네. 오. 그래서 이 펜과 종이만 있으면 언제든지 네.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오목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친구들이랑 그려가지고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굳이 이게 여기 보면 다 정사각형 판이지만 네네. 저희가 그렸을 때 정사각형은 그릴 수 없잖아요. 자가 네. 있더라도.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선만 그려가지고 진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네. 바둑돌을 보면은 저는 그전에는 막 바둑 두는 그런 분들만 생각을 해서 솔직히 바둑돌이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알까기라고 하나요? 바둑을 툭쳐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게임하면서 그나마 바둑돌이 아 그런 놀이에도 사용되는구나 했는데 오목도 상당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략? 네. 네, 뭔가 나의 길이라든지 다음 저... 수를 바라보는 전략적인 면에서 재밌고 쉽지는 않네요. 네. 그리고 이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오목이 아니더라도 육목, 사목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 육목, 사목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다 그러면 사목으로 낮춰서 해도 되고요. 네. 좀 잘한다. 고난이도를 해도 되겠다. 그럼 육목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숫자가 많을수록 약간 난이도가 높은 쪽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네. 다 난이도로 바로 연결될 수는 없지만 네. 조금 그래도 알수가 적을수록 사목일수록 그래도 경우의 수를 따질 게 적어지기 때문에 좀 네네. 쉽다라고는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재밌고 검은 돌과 흰 돌이 딱 색깔이 구분이 돼가지고요. 눈에도 들어오면서 또 전략도 사용하면서 간단하게 하기에 좋고 쉬는 시간에도 그쵸. 굳이 판이랑 바둑돌 준비하지 않더라도 네, 종이만 좀 인쇄를 해놓으면 친구들 둘 셋 모여가지고 옆에서 훈수는 둬도 되나요? 당연하죠. 해가지고 되게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토너먼트로 대결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오목을 오랜만에 해봤지만 별점을 준다면 4점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가성비 5점. 5점. 와 역시. 네. 그리고 제가 이겼으니까 아~ 네. 5점 줍니다. 맞습니다. 별 5개. 팁이지만 검은색을 갖고 할수록 유리하다는 거. 제가 그래서 이겼어요. 블랙.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네. 4점, 5점. 굉장히 높은 점수의 오목 다 네.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족들과도 한번 해보세요. 네.